안녕하세요. 남수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델타 오토 캘리브레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델타 프린터를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 델타 오토 캘리브레이션이 생소할 텐데요. 직교 방식에서 쓰던 그 오토 배드 레벨링과는 좀 개념이 많이 다릅니다. 이 오토 배드 레벨링은 그 배드의 평탄도나 이제 기울어짐을 교정을 하고, 델타 오토 캘리브레이션은 그 델타 뭐 중심 높이, 다음에 엔드 스탑, 축별 높이 교정을 하는 거고요. 다음에 뭐 델타 레디어스, 다음에 이제 축별 틀어짐, 이것들을 교정을 해줍니다. 델타 오토 캘리브레이션은 그 G코드 G33 명령으로 이제 실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애니 큐빅 델타 프린터용 펌웨어를 제가 이제 배포를 한 페이지에는 그 G33 코드를 이용한 레벨링 방법이 이렇게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블로그에도 이렇게 오토 캘리브레이션 과정이라고 블로그에도 이렇게 이제 잘 적어놨고요. 이번에 설명하려는 것은 이 G 코드를 직접 쳐서 이제 그 프론트 페이스에서 직접 입력을 해서 쓰는 게 아니라 프린터의 LCD 메뉴를 이용해 가지고 PC 없이 단독으로 교정하는 법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해볼까요? 펌웨어를 올리고 나서 먼저 꼭 해야 될 작업이 그 센서의 상태를 체크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두 가지 센서를 가지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피해주 센서이고, 애니큐빅에서 제공하는 마그네틱 센서. 이거는 선을 제가 개조를 해가지고 얘도 불빛에 반응하게끔 이제 개조를 했고요. 다음에 프론터 페이스를 실행을 해서 연결을 한 후에 센서를 M119 명령어를 센서를 누른 상태에서 쳐보면 이렇게 트리거드 메시지가 나오고, 센서를 손을 뗀 상태에서 다시 명령어를 쳐보면 오픈이라고 나오죠. 이렇게 해야 이제 정상입니다. 메시지가 이렇게 나오지 않고 반대로 나오게 되면 configuration.h로 가서 이 Zmin endstop inverting 값과 Zmin prove endstop inverting 값을 이제 거꾸로 바꿔주면 됩니다. 현재는 이제 true로 되어 있으니까 이걸 false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리고 다시 펌웨어를 업로드를 해서 다시 체크를 해봅니다. 센서 상태를 점검하고 나서 이제 PC와 연결을 끊고 프린터의 LCD 메뉴만을 이용해 가지고 오토 캘리브레이션을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펌웨어를 업로딩을 하고 나서 초기화를 해야 되는데요. 컨트롤에 리스토어 페이스 세이프를 눌러서 초기 값을 가져오고 스토어 세팅스로 저장을 합니다. 초기화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델타 캘리브레이션 변수가 어떻게 되는지 및 확인해 보겠습니다. 델타 세팅스에 가면 이제 이렇게 로드 값과 높이 X, Y, Z, 엔드스탑의 변수들이고, 다음에 레디어스, TX, Y, Z 이런 이제 축별 틀어짐 값, 이제 이게 자동 교정이 될 것입니다. Prepare Delta Calibration, Auto Calibration으로 캘리브레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캘리브레이션 속도 조절은 configuration.h 파일에 Zprove Speed Slow를 변경을 하면 됩니다. 여기 속도를 조금 더 느리게 해주면 정밀도가 뭐 증가할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이 프로세스의 길이는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네, 오토 캘리브레이션이 완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는 높이를 재측정해 주겠습니다.
캘리페어, 델타 캘리브레이션, 셋, 델타 하이트. 그 다음에 이제 Z 옵셋 캘리브레이션 할 건데요. Z 옵셋 캘리브레이션 하기 전에 센서를 먼저 제거를 해줍니다. 참고로 제가 사용하는 이 센서는 그 애니큐빅 V1 버전 센서인데요. 제가 사용하다가 이 끝을 부러뜨려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Z 옵셋이 여러분이 사용하는 센서와는 좀 다르게 나올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V2 센서를 사용하신다면, 그리고 제 펌웨어를 사용하면 Z옵셋을 거의 변경하지 않고도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Z옵셋 캘리브레이션은 그 기존의 수동 레벨링 하는 방식과 똑같고요. A4 용지를 이용해서 측정을 하겠습니다. Z축을 조심히 7에서 살짝 긁히네요. 1.7에서 긁히고, 1.8에서 딱 잡히고, 7에서 1.6에 마이너스 1.65 정도가 새로운 옵셋이 되겠습니다. 제트 옵셋 값을 변경하겠습니다. 컨트롤 들어가서 모션 제트 옵셋이 마이너스 14.9니까 마이너스 14.9에 1.65를 더하면 16.55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16.55. 이렇게 해서 됐고, 그 다음에는 이제 높이를 재조정하겠습니다. 프리페어 델타 캘리브레이션 델타 세팅스에 311.43 311.43에 마이너스 1.65를 그럼 이제 빼주니까 그러면 313.08이 나오겠네요. 여기 이제 변경된 값들이 보이죠? X, Y, Z, Radius, 축별 틀어진 것들이 다 됐고, 이렇게 해서 조절을 하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옵셋 수정까지 끝난 게좀 제대로 변형이 된 것인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0.2에서 긁히고 0에서는 약간 여유가 있고 약간의 여유가 있는데 뭐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네요. 다음에 각 축별로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X축으로 가기 위해서 1.1에서 긁히고 1.1에서 여유가 있고 네, 괜찮네요. X축 괜찮고 다음에 Y축으로 가보죠. 0, 0.2에서는 딱 잡히고, 여기서는 여유가 있고, 네, Y축도 정상이고, 다음에 Z축으로 가보겠습니다.
중점에선 딱 잡히고, 여기서는 살짝, 네, 여기가 있고, 예. 네. 다 정상적인 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 프린트를 해서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프린팅을 시작을 했고요. 프린팅을 하고 나면 또뭐그 배드가 가열이 되면서 뭐 높이가 살짝 변경이 되거나 그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오차가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프린트물의 그 상태를 보면서 높이가 마음에 안 들면 그거를 조금 더 다시 교정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노즐 끝에 묻어 있는 필라멘트에 의한 오차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오토 캘리브레이션의 정밀도를 향상시키려면 그 3축의 높이를 최대한 일치시켜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캘리브레이션이 끝난 후에 그 엔드스탑 옵셋 값을 가지고서 그 케이지 위쪽에 있는 그 나사, 엔드스탑과 맞닿는 그 나사를 조절을 해서 3축의 높이를 맞춰주고 다시 캘리브레이션을 하면 조금 더 나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프린트가 완료가 됐습니다. 점검해보죠. 일부 안착이 살짝 안 뜯긴 조금 높은가? 뭐, 이 정도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0.1mm 정도 일단 조정을 해볼까요? 수정을 하려면 프리페어 델타 캘리브레이션에 들어가서 델타 세팅스에서 이게 아까 처음에 하이트가 313.08로 계산이 됐는데 그게 조절이 안 돼서 0.09 조금만 높여주죠. 이렇게 해서 저장하고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네, 캘리브레이션 작업은 이렇게 해서 완료가 됐고요. 이 LCD 메뉴를 이용한 이 오토 캘리브레이션은 G33, 그러니까 G코드를 이용한 오토 캘리브레이션과 사실 똑같은 과정입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이 G코드에서는 G33, P1, P2, P5, P10을 이용해가지고 이 베이비 스텝으로 조금 더 정밀한 측정이 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강좌는 여기까지이고요. 네, 다음에 또 다른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